오늘의 세계입니다. 망치로 자기 몸을 두들기는 한 남성. 하지만 망치가 다녀간 자리에는 상처 하나 남지 않는 듯한데요. 강철 망치로 뼈를 때려도 꿈쩍하지 않는 이 남성의 별명은 다름 아닌 아이언맨. 전직 멕시코 레슬링 선수인 리노 토마스는 쿠바 해변에서 특이한 기술을 보인 후 현지 뉴스에까지 출연했다는데요. 다치는 일 없이 인기를 이어가면 좋겠네요.